안녕하세요. 세차에 미친 더라이 세라입니다. 오늘은 대전 가전동에 있는 버시장 게러지로 알바로 왔습니다. 우리는 요즘 맨날 촬영을 하면서 여기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실제로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워시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차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알바. 렛츠고! 나인, 오늘 세차장에 차가 별로 없어서 깨끗 알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됩니다, 지금. 그러지 말아요. 제가 여기서 쇼츠를 찍고 있었는데 점자님이 세라 씨 여기서 알바 하실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세알람에서 세차 영상을 많이 올려주기도 하지만 세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세라이들도 자주 보다 보니까 알바도 잘할 것 같아요. 역시 점자님 진짜 최고의 최고의 점자님이에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고 저희 유니폼입니다. 제 거예요? 네. 버시전 유니폼. 진짜 저희가 여기서 출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은 환복을 하고 와서 파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베이 청소하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차가 빠졌어요. 네. 우리 얼른 베이 청소하러 갈까요? 베이 청소 나의 첫 출동. 베이 청소 잘 부탁드립니다. 베이 청소 잘 해주세요. 대표님도 오늘 테스트 작업을 하러 오셨거든요. 아이씨,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네. 바닥에 지저분한 것들이랑 거품 남은 거를 제거를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압관을 가지고 와서 바닥 청소를 할 거예요. 5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5분 안에 해야 해요. 유리에 네. 폼이 튄 게 얼룩이 많이 나니까 유리 위주로 많이 해줘야 돼요. 아, 여기 거품 많아요. 여기도 거품 있어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트라이 시간이 3분 지났어요. 아, 2분! 자, 이제 에어건으로. 에어건? 네, 에어건. 이것도 닦아줘요? 네, 살짝 닦아주고. 이것도 버핑 타월로 닦아줘요, 보시다시피. 대한남 직원은 절대 다른 타월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있는 물기 같은 거 이쪽으로. 비누가무 조심.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에어건으로 진공청소기에 네. 붙어있는 여기. 여기가 돼요? 네, 커버를 말려줘야 해요. 이게 축축하잖아요? 네. 여기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가장 최고 난이도 솔잎을 주워야 해요. 네. 자, 이 솔잎을 집게로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하요? 네. 안 집어요. 꽉 집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이게 낙엽은 쉬운데 솔잎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솔잎이 되어 있으면 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여기 큰 거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하나. 그렇지. 너무 쉽다. 저 여기도 이거 진짜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탁 이렇게. 이것만 하면 네. 끝이에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럼 베이 청소가 완료됐어요. 지금 5번 베이 또 치우러 가야 해요. 5번 베이는 커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아까 했던 베이에는 커플러가 없었죠? 여기에 커플러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 손님이 와서 보압권을 눌렀을 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왜 5번이란 6번에만 커플러가 있어요? 다른 베이에도 커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세차장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커플러가 잘 체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쪽 베이에서 보안권을 써봤지만 아까 그 보안권보다 이게 무거워요. 네. 여성분들은 보안권을 할 때 좀 부담돼요, 손목에. 네. 그래서 모든 베이에 다 커플러를 장착하진 않았어. 아. 여기 또 유리 있는 부분. 유리 있는, 유리부터. 네. 자, 부업도 다 쌌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에어건. 그렇지. 에어건으로 이거는 네, 닫고 뒤집어서. 청소를 잘 해요, 원래도. 근데 솔직히 세라이 사무실 본인 자리가 엄청 부럽잖아. 사생활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네. 이쪽 베이는 보니까 비누가 많이 불었어요. 물었어요? 네, 물렁물렁 해졌어요. 좀 물렁물렁해요. 네, 이게 물이 많이 닿아서 이렇게 물렀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뒤로 가서 또 말려줘야 해요. 따로 여기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좀 건조한 데 올려놓고 말려줘야 해요. 그래서 마르면 또 교체해주고 또 마르면 교체해주고. 그래서 이 친구를 까서 5번에 다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거 많은데? 비누가지? 그럼 그냥 퐁퐁 비누 쓰면 안 돼요? 퐁퐁 쓰면 안 돼요. 아, 세차장에서 퐁퐁 쓰면 안 돼요? 네, 퐁퐁 쓰면 펜스 처리기가 퐁퐁은 분해하지 못해요. 오, 그럼 세차장에서 쓰면 안 되는 그 케미컬 같은 거 따로 있어요? 네, 절대 안 되는 게 주방세제랑 퐁퐁입니다. 환경이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펜스 처리기가 분해할 수 있는 케미컬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주방세제는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제 점검을 나오게 되면 저희는 영업 정지당합니다. 생각보다 좀 할 일이 많네요. 아, 조금 약간 쓰레기를 버리러 갈 건데 쓰레기 버리는 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시간 추가해 드릴까요? 1시간. 1시간이요? 네, 들어오셔서 네. 결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서비스 없나요? 서비스요? 저기 포카스 그 손님이 추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추가 1시간 추가할 때는 추가 요금은 10,000원이에요. 서비스 정신은 평소에 정말 잘해드리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필요하세요? 혹시 영수증 필요하시면 괜찮으세요? 여기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설정처럼 됐는데 5대를 지금 했어요. 유박제거 5대, 패클 5대, 카니발, 헬리무진, 콜로라도. 지금 저 머스탱, 기블린, 네. 하나는 레이다. 네. 다행이긴 하다. 안녕하세요. 촬영을 안 할 때는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은 아이템을 하나 근데 발견했어요. 지금 1번부터 5번 베이가 비어있어서 쿠프레시아에 있는 수분하고 압력을 빼주러 갈 거예요. 기계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게 쿠프레시아예요, 파란 것들. 아까 세라이가 에어건 네. 쏠 때 그 네. 바람을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이 안에 에어가 네. 가득 차 있어요. 오. 근데 이 안에 에어 안에는 수분도 있어요. 수분. 네, 그래서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수분을 이쪽 뒤쪽에 있는 밸브로 빼줄 거예요. 잠시만요, 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네. 이건 손님이 없을 때 잠깐씩 이렇게 1분 정도씩 빼서 수분을 날려줘야 돼요. 그럼 이거 맨날 날려주시면 돼요? 네,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손님이 많을 때는 중간에 한번 다 빠졌을 때 한 번씩 해. 한 번씩? 네, 적어도 2번 이상 해야 해요. 와, 너무 좀 시끄럽고 너무 시끄럽고. 아니, 우리 감자님 귀가 어떡해요. 이거. 자, 이게 폼이에요. 폼이에요? 네. 폼이 여기서 나와요? 네, 이건 세제이고요. 원액이에요. 세차장에서 나오는 거, 폼건에서 나오는 세제고요. 여기 이 바늘통에서 깔아 올라 들어가면 이 은색 폼 있죠? 여기서 네. 폼이 만들어져요. 우와. 여기서 모여있는 폼이 1, 2, 3, 4, 5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 만약에
누가 여기서 바깥에서 폼을 쓰게 되면 이 모터가 돌면서 이쪽으로 폼이 나가게 돼요. 그럼 이거 맨날 갈아주시는 거예요? 아, 매일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나면 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워시존 기계팀에 AS를 부르게 되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는 출장을 와주세요. 그런데 워시존 팀에서 굳이 출장을 안 와도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세차장에서 다 붙여요. 아, 네. 뭐 그런 거 필요하시면 이육성 이사님이 예전에 세차장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바로 도전합니다. 태어나면 공급 인력이 많은 것 같아요. 연원이 나갔어요. 뭐 얼마 안 했잖아요. 아이고, 그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5분 안에 그 베일을 전소하는 게 사람 일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슈퍼 파워 히어로들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세라의 업무 능력 수행은 어떤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음료수가 지금 떨어져서 음료수를 채워야 해요. 음료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다 열어보고 부족한 것들을 체크해야 해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좀 빠진 것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 데는 정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몬스터. 몬스터.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웰시스. 네. 식혜. 이게 힘들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한꺼번에 넣어서 옮길 거예요. 밀키스 아마 저기 하나만 있어도 될 거예요. 여섯 개짜리. 이거 지금 근데 다 들고 갈 거예요? 아니면 다 들고 가면 세라이 너무 힘들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하면서 체크했잖아요. 근데 몇 개 필요한지 어떻게 숫자는 안 썼어요? 네.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차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음료수가 있는 친구들은 이 자리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음료수가 없는 친구는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여기 앞에 진열된 번호랑 매칭해서 확인해야 해요. 여기 한번 확인하고 여기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 여기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해했습니다.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펜은 앞뒤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여기? 웰치스. 조지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이에요. 지금은 캔을 채워서 앞뒤가 없게 그냥 넣었는데 물은 앞과 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뚜껑 부분이 왼쪽으로 가야 해요. 걸려요. 다 채웠어요. 자판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베이보다 어려웠어요. 일단 수확을 해야 돼요. 아, 머리가 나빠서? 뭔 소리세요? 트라이 이쪽으로 와요. 8번에 음료수 나가야 될 것 같아요. 8번이요? 왜냐면 네. 지금 세차를 길게 하면 목도 마르고 힘들기 때문에 좀 길게 잡으셨어요, 세차 시간을. 그래서 가서 고생하신다고. 그것까지 생각하시는군요. 네. 가서 잘 주고 와요. 여기도 유튜브 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세차를 오래 하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얻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 채널 하시나요? 유튜브. 유튜브 채널 이름은 뭐예요? 세차의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세라이 남았죠? 저를 아세요? 몇 번 봤습니다. 누구에게? 세차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셨어요? 차가 생기니까 조금 깨끗하게 타고 다니고 싶고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멀쩡하게 하고 다니는구나. 그럼 유튜브 채널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네, 분도 엄청 많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교세라에서 나오는 기어 액션 폴리셔입니다. 블리셔까지 쓰시네요. 진짜. 혹시 우리 제품 중에 다양하신 제품 있으실까요? 카티바 이제 광부스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유리세정제. 그 유리세정제 좋죠. 점사님!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요. 자, 쓰레기 여기에 버리면 돼요. 자, 비닐류에 버리고요. 자, 이거는 비닐이고요. 이거는 캔이고요. 자, 비닐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비닐에 자 비닐류를 이렇게 담아서 자. 좀 이상한 냄새 나긴 해요. 뭐 이런 음식물 묻은 비닐은 비닐류를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 쓰레기. 뭐 한국은 진짜 근데 쓰레기 모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외국은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우리 한 번에 버려요. 그냥, 그냥 다. 유니클럽에서 다시 유니클럽에서 사신 10 사이즈 피트택을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거 왜 여기 모르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아저씨. 어 여기 세차장 사장님들은 이거 어떻게 어디에 버려요? 어떻게 불려요 이거? 아 이건 일반 쓰레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네. 깨끗한 옷은 의류함에 그냥 넣는데 이거는 무조건 오토바이스. 이건 그냥 의류함에다가 넣을게요. 어, 어 그래요? 그럼 버려야겠네. 나 소리 돌려서 못하겠어. 아, 이건... 피마 아저씨 피마 박스가 브랜드가 피마입니다. 박스 찾으셨습니다. 박스를 찾 브랜드 퓨마 박스 잃어버리신 분 있으시면 머시존으로 오세요. 박스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왜 박스를 여기 버리지? 이렇게 진상 손님들도 많이 와요. 이거보다 더 했던 것도 있어요. 족발도 버리고. 족발이요? 엽떡도 버리고 간 적 있어요. 엽떡? 네. 떡볶이? 네. 아 사가지고 그 진짜. 그럼 막 세차전에서 에러 상황 같은 거 있어요? 어 그런 거 버렸을 때 처리하기가 정말 난감해요. 진짜요? 네. 음식물 쓰레기 봉지 따로 사서 버렸어요. 음식물을 왜 여기 버려요? 네? 근데 아까 속옷 나온 거 정말 놀랐죠? 아니 망스를 어떤 마인드로 여기 버리지? 아 진짜 궁금하네. 정장님이 지금까지 진짜 기억에 남는 아 잊을 수 없다 하는 손님 있어요? 오토바이 세차하러 오셔서 하부 세차를 눌러서 천장까지 물에 닿게 하신 분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하부 세차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 무인 매장이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심야 시간에는 오셔서 이제 결제 안 하시고 도둑 세차하신 분 있습니다. 네. 예수대에서 그냥 물을 네. 대하에다가 받아서 네. 그럼 신고하면 네. 네 맞아요. 절도고요. 신고를 하면 되지만 저희는 이제 증거만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아직 신고는 하지 혹시나 이제 나중에 혹시 또 재방문을 하시면 그때는 이제 경고 조치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치가 있으면 네. 재방문 안 하시겠죠? 네 그렇죠. 일반 쓰레기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분리수거 하나 둘다 놓고 세차장 주변에 뭐 담배꽁초나 네.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처리해줘야 해요. 이제 세차만 하니까 너무 쉬운 줄 알았거든요. 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물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무서운데 이걸 착용하세요. 이거 뭔? 오. 네 눈을 보호해야 돼요. 아니 뭐 할 건데 이렇게까지 청소기 여기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여기에 위에는 필터가 있고 밑에는 그 오물들이 모여 있어요. 이 브러쉬 뒤에 네. 이 부분 말고 여기 딱딱한 막대기 네. 부분으로 여기 보면 필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주머니처럼 위에가 막혀져 있어요.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막 때려요.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막 때려요. 자 오른쪽도 오른쪽 아이 아파요. 퍽퍽퍽퍽퍽퍽 때려. 이놈의 자식들 방패를 어? 히트택을 빼앗기 버려요. 빼! 자,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얘를 다시 닫고 얘를 지금 바로 열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니까 열지 말아요. 하나, 둘, 셋, 야! 조금 이따가 열어요. 지금 왜요? 먼지가 훅훅 나요. 죄송합니다. 대기를 또 놓고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살살 쓸어서 자, 먼지 날리니까 조심하고 살살. 아 너무 미안한데. 미안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살살.
천삼. 미안하지만 오던 맛이. 미안. 돈 좀 남았으면. 어? 아니? 어, 있어요? 있어요? 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돌이네요. 돌이에요? 어 여기. 와 살살. 자, 자 어! 어! 아니네. 돈 남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 원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현재까지 지폐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어. 만약에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요?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은 없는데. 아 제가 앞에 안 보여요. 떨어야죠. 쓸어야죠. 어, 점자님 황금아 진짜 못하시네요. 어, 그래, 제가 황금아 못해요. 돈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배터리 3개 썼어요. 3개요? 얼마 안 쓰셨네요. 너무 힘들어. 아니 3개 쓴 차량이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많이 써봤자 2개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왜 너무 많아? 너무 오래 시간. 지금 차 빠졌을 때 슬러지 청소해야 돼요. 슬러지가 아, 네, 이쪽으로 오면 알려줄게요. 어,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 스트레치 다 열어야 해요. 이 일자로 쫙 다 열어요. 처음에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손으로 하진 않죠. 도구를 이용하는데 자, 이걸 먼저 다 열어야 해요. 아, 자,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열어야 해요. 제가 저쪽 방향을 할게요.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으쌰! 전사님 네? 이거 맨날 하시는 거예요 혹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비 오는 날. 점자님 슬러지가 뭐냐? 아 여기 밑에 까만 진흙 같은 거 보여요? 이 네. 검은 진흙들은 다 세차하고 나오면 네. 차에서 떨어지는 이물질들이거든요. 위에서 퍼 올리려면 저쪽 끝에서부터 쫙 밀면서 와야 되거든요. 네. 벽돌 밑으로 흘러내려간 조금 맑은 물들은 네. 해수처리기로 들어가고 네. 해수처리기가 처리를 못하거든요, 이물질은. 그걸 모여있는 걸 슬러지라고. 여기서부터 쭉쭉 밀어요. 쭉쭉. 네. 자, 여기. 우와. 쭉 저기 끝까지, 저기 끝까지 밀어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자, 쭉. 너무 쩍벌 같아요. 빨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은 아직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건 기계로 못 해요. 여기에 포대에다가 이제 담아야 하거든요. 자, 얘를 담아요. 네, 그렇지. 아, 저 물만 내려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됐어요. 저 다시 해야 할 줄 알았어요. 오, 머리카락. 이게 다 슬러지예요. 머리카락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있고, 낙엽도 있고, 차에서 떨어진 철분도 있고, 먼지도 있고, 오물, 각종 오물이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어, 네. 여기 좀 남았네. 왼손으로. 자, 이제 삽을 여기 세워놓고 나머지 트렌치를 닫아볼게요. 오! 씨! 퍼즐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점자님, 네. 제가 항상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 여기 바닥이 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아, 이건 저희가 네. 워시존 준비할 때 유성으로 된 좋은 재질로 해서 바닥을 했는데 아무래도 습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몇 번씩 재작업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이 재질과 이게 바닥이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유성인데요. 이제 수성으로 다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꼭수 물을 때마다 네. 말라지니까 어, 잘못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옆에 슬러지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네. 으쌰, 자, 여기 슬러지 모아놓은 곳에 투척. 다 놓으면 돼요? 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슬러지가 끝났어요? 네, 근데 우리 저쪽 한쪽 베이 하나 더 남았어요. 나는 슬러지 청소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행복한 슬러지. 어, 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진짜. 이거 보기에는 그냥 점자님 갔다 왔다 하시는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셀프 세차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고객들이 와서 직접 세차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하려면 저희도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여성분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대단합니다, 진짜. 아, 저희 바쁠 때 세라이 가끔 빌려도 되나요? 아, 맞아요. 네, 마음껏 빌려가시면 마음껏 전화만 해주세요. 제가 네. 계속 오겠습니다. 세라이가 오늘 고생해서 알바비를 준비했습니다. 알바비 여기 아, 옷도 준비하시고. 아, 어떻게 해야 받아도 됩니다. 네, 받아도 됩니다. 충분히 받아도 됩니다. 아, 어떡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아, 아닙니다. 그래도 고생 많았어요. 아, 너무 정말. 어려운 것들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해보니까 존나 어려웠어요. 세차하러 오셨을 때 정리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바비를 받을 줄 몰랐어요. 근데 심지어 또 녹록히 쟁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쓰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전립으로 모아가지고 올해 마지막에 우리 후세나권 가잖아요. 그때 이제 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세차 대회 관련된 모든 업체 분들 저를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거나 제 인스타로 연락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세알령이었습니다.만약에 100만원, 목표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만약에 모으면 제가 또 추가해서 컴퓨터 하나를 좋은 걸로 사겠습니다.